뭐하려고? 너 꿈을 맛으로 표현한 음식 있는 거 아는겨? 그게 무슨 개소리야? 이, 너는 막 그래서 한다는 게 엄마 대급박을 창의적으로다가 아 됐고! 그래서 뭐야? 안 그래도 말할 참이요. 코카콜라 드림 플레이브. 아, 또 시작이네. 왜 두 개야? 히, 한 개는 제로요. 어디서 샀어? 인터넷 해외 직구. 얼마야? 이 개당 8,000원에다가 배송비만 15,000원이요. 음료수에 30,000원을 태워? 아주 돈을 물쓰듯이 쓰지? 아니, 꿈을 맛으로 표현했다는 니 먹어놓은 바야. 됐고! 뭐 그거 마시면 꿈이라도 이루어진대? 너 쓸데없는 들이친 거 같아. 됐고! 대답 안 할 거면 그냥 마셔. 지랄을 위한 질문이구만. 글로니께 생긴 건 똑같지? 맛은 어때? 야, 코카콜라에다 누가 비틀즈 섞어놨네. 제로 맛은? 단맛이 틀려서 그런가? 덴버껌 씹는 맛인데? 꿈을 표현한 맛이야? 에이, 꿈은 표현 못했지. 덴버껌이랑 비틀즈지.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이? 3만원 또 날렸지 뭘? 안 먹어.